좋은 아침입니다. 아, 원래 여기는 시스템이 이쪽은 침대 옆에 봉같이 생긴 거. 저기 이제 라디에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 뜨거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쪽에 있는 경남로에서 물이 데펴져서 순환을 하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새벽에는 이제 주무시잖아요. 제가 올 때 한 새벽 5시인가? 그때 불이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워서 제가 깼습니다. 그래서 옷을 더 챙겨 입고 잤어요. 딱 제가 예상했던 대로 7시에 일어났고요. 밖에 한번 봐야 되겠다. 와, 와, 미쳤다 풍경 저거. 와, 저 뭐야? 저 찍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아, 근데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시간이. 아, 저거 너무 멋있는데요? 아, 와, 진짜 미쳤다 저거. 이거 간밤에 제가 잤던 초소입니다. 와, 간밤에 자면서 느꼈던 게 너무 추워갖고 아마 캠핑하면 얼어 죽을 거예요. 그 추위에서 잤던 적이 있지만 그나마 좀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제가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요 제가 좋아하는 티거든요. 여름 티 난방인데 요 두 개랑 요 모포랑 바꿔야겠어요. 옷이 예뻐서 안 버린 거였는데 그거랑 바꿔야지. 아, 체인지. 응? 아, 미식이. 응. 아저씨 체인지. 체인지. 응. 체인지. And this one, 어? This one. 아, 괜찮다. 왔다. 어. This one very very nice. 어? One one. 어? 체인지, 어? 예,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체인지, 체인지. 캠핑 바꿔, 아저씨. 저거라, 아, 해줘. 자야 돼. 알지, 알지. Thank you. 아, 너무 추워. 이거 바꾸기로 했어요, 아저씨들이랑. 아저씨가 커피 한잔 마시고라고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어야죠. 아침은 간단하게 커피랑 달달한 빵이 있어요. 딱딱한데 조금. 아저씨가 불을 피웠는지 다시 따뜻해졌네. 뭐 어때?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잘 쉬었습니다. 하루. 아, 이제 걸어가야죠. 하필이면 오늘이 제일 무겁네요. 가방이 28kg. 오케이. 라마트. 아, 갑니다 드디어. 미친 짓이지. 자, 풍경은 저렇습니다. 이 길 따라 가야 하고요. 재수 없으면 한 40km 걸어야 되고 운 좋으면 중간에 히치하이킹을 하겠습니다. 야, 갈게요. 저쪽에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곳이 레닝봉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제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오늘. 와, 진짜 힘드네요. 제가 지금 한 4km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최하 20km 정도 걸어야 되는 날이고 일단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고도가 3200이네. 아, 그래서 좀 숨찼구나. 제가 이제 고산지대를 여행을 좀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3500을 넘어가면은 숨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고산병을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증세 같은 게 어떤지 뭐 얘기만 들었지 그게 왜 생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짐도 또 무겁다 보니까 더 숨차겠죠 아마도? 굶어 죽을까봐 음식을 너무 많이 싸와서 캠핑을 억지로 해야 될 거거든요. 제가 출발했던 그 교차로까지 여기서 딱 4km네요. 와, 아, 건물이 하나 보이네. 와, 힘들다 진짜. 날씨가 개고 있어요 저쪽이. 그래서 좀 좋은 소식입니다. 국경까지는 지금 16km 남은 상태고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국경에서 오늘 아마 하루 캠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안 온다는 말이죠. 거짓말하고 진짜 올 기미가 없어요 아예. 이게 벌써부터 어깨가 아프네요. 저는 다리는 괜찮은데 늘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저 봉우리가 레닌봉인 것 같아요. 아, 저게 7000 살짝 넘던데 보니까. 제가 저쪽 산 가까이에서 출발했잖아요. 이제는 이쪽 산이 더 가깝습니다. 배고프네요 오다 보니까. 아, 옷이 숙소에서 싸준
살구 좀 먹어야겠습니다. 아, 맛있네. 얘 또 얼어갖고 근데 엄청 딱딱하네. 특이하게 생겼네, 저 사람. 저거 보니까 풍림 먹고 싶네, 갑자기. 와, 햇볕이 갑자기 되게 강해졌어요. 아, 선크림 좀 발랐습니다. 이런 거 되게 귀찮아서 안 바르는데 너무 많이 타갖고 제가 햇빛 쐬면 그냥 바릅니다. 눈 때문에 반사돼서 엄청 타더라고요. 돌덩이 살고 몇 개 먹었더니 양이 안 차나 봐요. 힘이 없네요. 아, 어떻게 된 게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 뭐 예상은 했지만 여기가 현지인들한테는 넘을 수 없는 국경이에요. 그래서 국경 검문소 직원들이나 뭐 같이 나갈 텐데 출퇴근 안 하나 보네요. 거의 그냥 사나 보네. 무겁다 보니까 처음엔 어깨가 아팠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네요. 그냥 먹어도 단데. 아, 이 무거운 걸 들고 왔어요. 이렇게 무거운 거를. 누텔라 짝퉁 같은 건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건 딸기잼입니다. 이러니까 가방이 무겁지. 딸기잼이 굳었어. 얼었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제 느낌상 이거 타지키스탄 국경까지 40km는 꼼짝없이 걸어가야 할 것 같고 이틀 걸리거든요. 오늘은 제가 키르기즈스탄 국경에서 잘 거예요. 그 옆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거고요. 내일은 아마 타지키스탄 국경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사가 완만하게 이렇게, 물론 오르막길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갑갑하네요. 답이 없어요. 전 차하고 뭐고 지금 아예 바람도 안 불거든요. 바람 안 부는 건 좋은데 되게 아주 따뜻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제 목소리만 딱 들립니다. 음소거 아닙니다 이거. 아, 이제 코앞까지 왔네요. 전봇대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골짜기 초입 어딘가에 국경 검문소가 있을 겁니다. 국경은 사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키르기즈스탄 그 국경 검문소고 타지키스탄 국경 검문소가 20km 뒤에 있거든요. 여기 지나서 거기가 진짜 국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국경 검문소랑 타지키스탄 국경 검문소 사이에 키르기스탄 사람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여기 통과하는 유튜버들이 다들 그러는데 여기는 왜 국경 사이에 있냐 이러시는데 국경 사이가 아니라 거기 키르기스 땅이에요 거기는. 아, 여기 검문소 건물이 보입니다 이제. 아, 해가 거의 다 져가는데 6시 전엔 도착하겠죠 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안 나타나네요. 아까 봤던 건 사무실이 아니고 제가 잘못 봤어요. 와, 마지막에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 굉장히 지치네요. 아마 저 내리막 지나면 있을 것 같아요. 해는 벌써 졌고 해지니까 엄청 추워졌어요 갑자기. 저기 멀리 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저희가 국경이네요. 한 2km 남았을 것 같은데 지도가 잘못됐나 봐. 이사해 갔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과연 국경 검문소에서 저를 재워줄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네. 굉장히 추운데 지금. 강아지가 있어 저기. 와, 여기 난로에다가 지금 라면 끓이고 있어요. 이렇게. 아, 여기는 지금 국경사무소 지하입니다. 아, 라면이 잘 안 됐어요. 불이 좀 약하더라고. 석탄불인데 왜 그랬지. 아무튼 라면 먹겠습니다. 아, 꿀맛이네. 돼지고기 많이 넣었어요, 여기다가. 베이컨. 오늘 밤 굉장히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거, 배관, 뜨거운 배관이에요. 뜨거운 물 흐르는. 여기는 다 석탄을 떼갖고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하더라고요. 이거 바로 밑에서 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밤에 따뜻하게 잘 잤고요. 여기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몇 번 깼는데 이게 군인들이다 보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서 석탄을 끊임없이 나옵니다. 춥지 않게 하려고. 오늘은 여정이 조금 힘들 거거든요. 오르막길이 심해서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쉬었다 갑니다.
와, 현재 맞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오늘은 무사히 살아서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제가 떠나면서 이거 뭐 죽게 하겠어? 이러면서 떠나는데 오늘은 마음가짐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제발 살자입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가볼게요. 풍경이 미쳤어. 야, 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금발이가 개울 가서 떠먹으래요. 아, 이제 다 빵빵 얼어있어갖고 물 뜰 수가 없는데 여기 살짝 녹아서 흐르는 데가 있네. 발 조심해야지. 혹시 깨지면은 그냥 골로 가니까 여기네. 여기서 뜨라는 건 얘기였나? 아, 손 시려. 아, 물 떴습니다. 죽겠네. 이 집이구만. 아, 아무도 없는데? 와, 맞바람 너무 심해요. 바람이 너무 심해. 아, 너무 춥네. 귀가 얼고 있어요, 지금. 새 양말을 귀에 좀 신어야 되겠습니다. 아, 노래 안 되겠어. 아,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오늘은 욕심 안 부리고 1시간에 2km 가더라도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드디어 햇빛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만 덜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햇볕이 들어오니까 좀 덜 춥습니다. 확실히 말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탔어요. 지금 근데 몇 킬로 안 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야. 아, 와, 차 탈지는 진짜 꿈에도 상상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라마 스바시가 땡큐. 바람이 너무 세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맞바람이다 보니까 이거 마스크를 쓰면은 오르막이니까 3차잖아요. 더군다나 여기가 지금 해발 3500m 넘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걸 열면은 여기가 다 얼어요. 미치는 거죠. 와. 아, 여기 왔구나. 미쳐서. 저 아저씨들은 여기서 야크를 기르신대요. 생각보다 길게 오진 않았는데 이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제 11km 남았네요. 바람만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바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아저씨들 너무 감사하네. 여기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안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저보고. 안에 보면 침대도 있고 난로도 있어요. 난방도 되고 석탄이 있네. 좋은데 저는 넘어가야 합니다. 아, 딱 그 아저씨들이 내려준 그 구간부터 급격한 오르막입니다. 와, 쉽겠네. 바람만 안 불어도 충분히 쉽게 올라가는데 몇 미터 못 가서 계속 쓰게 돼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뒤로 돌아야 됩니다. 와, 죽을 것 같아. 굉장히 추워요. 그나마 귀에 귀말 신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귀말 신기를 진짜 잘했어요. 날씨는 진짜 미친 듯이 맑은데 바람 때문에 지금 녹음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와,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맞바람에다가 고도가 지금 3700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죠. 차 안 지나가나 또?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가방 매도 4km 가요, 솔직히. 근데 지금 여기는 평소 그 컨디션이 아니에요. 바람 많이 불죠. 가방 오늘 최고 무겁죠. 지금 여행하면서 어제가 제일 무거운 날이었거든요. 한낮이라서 날씨는 조금 나아졌는데 많이 좀 따뜻해진 편이긴 합니다만 맞바람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요. 아, 눈 좀 고만 나와 제발. 고만 눈길 나와. 와, 여기 그늘이라 계속 빈판길이네요.
어 미끄러. 씨. 어. 와. 진짜 위험하다. 아. 아니 이거 어떻게 가라고. 아 빡세다. 반대로 오시면은 겨울에 비료포대 하나 딱 갖고서 내려가면 될 것 같아 한 방에. 아 진짜 재밌겠다. 와 4km 남았으면서 4km. 저쪽 산 어디인 것 같은데 겨울이다 보니까 또 되게 위험하고 빙판길이라서 여름에 눈 하나도 없고 막 길을 깔끔할 때 이렇게 내려가면은 휘파람 불면서 내려갑니다 저 진짜. 아니 여름까지도 안 바래. 가을 올라오는 길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걸어서 오는 거는. 해가 지는군요 이제. 예상됐던 대로 오르막길이 마지막에 엄청나요. 그 컨테이너 앞에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가팔아요. 계속 가팔아요. 얼음이 굉장히 예쁘게 얼었어요. 저기 골짜기 어디겠죠 국경이. 특이하게 생겼어. 삼 그늘져서 굉장히 쉽습니다.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 이렇게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이네요. 그 개들만 아주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는데. 야 이 개! 야! 개가 있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먹이를 줘야 쟤네들이 살잖아요.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오면서 차는 한 대도 못 봤는데. 타지키스탄 쪽으로 갔나? 체크포인트일 거예요. 여기는 국경검문소가 아니라 여기 통과해서 한 3km 더 저기 지그재그길 지나서 저기 고개 넘어야 아마 국경검문소일 겁니다. 4282m까지 올라왔네요 이제 드디어. 제가 제일 높이 올라갔던 게 560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 한번 올라갔다 온 이후로는 4000대는 그닥 큰 감흥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입이 얼어갖고 발음도 잘 안 돼요. 아 마지막 800m인데 고도가 100m가 올라가요. 어이가 없죠? 네,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와 진짜 힘들다. 걸어서 43km 파미르 하이웨이를 통해서 건너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국경 조전 성공.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서 또 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줄런지 가보겠습니다. 저 길게 생긴 저 조형물에 타지키스탄 싹 써있네요. 옆엔 아이웨스고. 저 뒤에가 타지키스탄 국경사무소입니다. 간밤이 저기서 잤고요. 자 이제 다음 마을로 갑니다. 15km 내리막이라 금방 갈 거예요. 한 4시간? 와 국경철책 뭐야?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와 여기 살던 동물은 뭔지야. 저것 때문에 왔다 갔다도 못할 거 아니야 중국들은. 아 진짜 못됐다 중국. 점점 싫어져요 나라가. 왜 저런 짓을 하지? 어이가 없네. 가서 다 부셔버리고 싶네. 빚어없이 중국 좀 갔다 올게요. 빚어없이. 자 저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 풍경은 죽이는데 그만 보고 싶어요 이제. 차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도 목동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동물이라도 괜찮아. 고독하네 고독해 진짜. 초소 나와서 한 번도 못 봤네 사람을. 아 마을은 수사하고 이거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아